자, 그러면 이제 때론 솔직하게 또 때로는 심도 있게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시각을 함께 엿보도록 하겠는데요. 실시간 증시수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실시간 증시수다 버프 투자의 젤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젤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주말 잘 쉬셨죠? 네, 잘 쉬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시장에서 또 어떤 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요즘에 뭔가 뚜렷한 주도주는 잘 안 나오고 계속 순환 매장세가 좀 돌고 있는데 어느 쪽을 좀 살펴볼까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장세가 맞는 것 같고요. 사실 그래서 그중에서 좀 의미 있는 흐름을 빠르게 캐치해서 네. 이 트렌드가 계속 갈 것 같다고 하면은 조금 더 스터디를 해보는 방식으로 접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중에서 네, 최근에는 이제 뷰티랑 에스테틱 쪽 관련주들이 좀 잘 뛰는 것 같습니다. 뷰티랑 에스테틱 쪽에 어떤 모멘텀들이 있나요? 네, 사실 우선은 그 리오프닝이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네네. 경제 재개를 전반적으로 네, 글로벌리 맞아서 관련주들이 좀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 좀 상승 중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스터디를 해본 바에 따르면 이제 마스크에 튕겨져서 돌아오는 그 이산화탄소가 일단 피부에 되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이제 사회생활이나 이런 것도 다시 시작을 본격적으로 이제 재택이 아니라 실제 직장에 나가서 하시고 이런 분들이 더 많아지면서 미용을 다시 본격적으로 좀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실제 반영되고 숫자에도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리오프닝 된다라는 그런 이슈를 받는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뭐 섹터가 관심이 많이 받고 있는데 자, 그런데 또 뷰티, 에스테틱 이런 쪽에 종목도 너무 많잖아요.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지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세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국내 증시 위주로 좀 보게 되면은 네. 일단은 파마 리서치가 지금 현재 흐름으로는 약간 대장으로 보이고요. 1개월간 상승폭이 약 30% 정도 돼가지고 그리고 그 외에도 휴젤 같은 종목 또한 20% 정도 올랐고 클래스, 제이시스 메디컬 같은 종목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의료기기 쪽으로 분류가 되죠. 이런 종목들이 좀 꿈틀하고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도 어쨌든 시가총액도 현재 가장 크고 좀 상징성도 있는 휴젤에 대해서 좀 스터디를 해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휴젤 한번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네네. 휴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자체 보톡스랑 이제 필러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이걸 판매하는 회사고요. 그래서 일단은 1분기 실적이 잘 나왔다는 점이 저는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분기 매출이 638억, 영업이익이 295억.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감이 없으실 텐데. 일단은 그 숫자 자체가 638억이 매출인데 영업이익이 295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46.2%가 나왔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 그래서 매우 높은 영업이익률, 이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 성장률 같은 경우도 사실 작년에는 조금 일부 역성장이 있었습니다. 특히 1분기에 좀 역성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 1분기에는 매출 성장률 기준으로 55% 그리고 영업이익 기준으로 140% 전년 대비 성장하면서 좀 작년에 실적 부진이 확실히 코로나 때문이었음을 좀 입증하고 있는 그런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휴젤 우리가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까지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아, 네, 가격 전략이요. 네, 사실 현재 그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이제 올해 1000억 정도를 애널리스트 분들이 컨센서스로 보고 있고요. 순이익 기준으로는 800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한 2.5조에서 2.7조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PER을 계산해보면 34배인데요. 올해 기준. 그래서 현 상태로는 솔직히 별로 싸지 않은 것이 맞는 것 같기는 해요. 다만 이제 우선은 국내 경쟁이 아시다시피 대웅이랑 메디톡스라는 가장 큰 두 개의 톡신 경쟁사들이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면서 좀 스스로의 어떤 브랜드나 영업망을 무너뜨린 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외 진출 모멘텀이 있어서 이제 제일 가까운 걸로는 작년 10월에 중국 판매 허가를 획득한 거 그리고 2021년 하반기 올해 하반기 정도에 유럽 승인이 예상되고 있고 내년 정도에는 미국 승인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의한 모멘텀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실적이 크게 더 여기서 레벨업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모멘텀 그리고 이거를 얼마나 더 높은 가시성으로 바라보느냐에 대한 투자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종합하면은 현 상태로는 사실 PER 30배가 넘어서 그렇게 싸지 않지만 추후 미래 성장 능력을 고려할 때 유럽이나 미국 승인 같은 부분은 분명히 회사 레벨을 바꿀 수 있는 이벤트들은 맞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휴젤 뭐 지금도 약간 PER은 높은 편이지만 앞으로의 성장성을 고려하면 지금도 충분히 좀 공략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버프 투자의 젤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종목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